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저번 영상 잘 보고 연습해 보셨나요? 저번 영상을 통해 물속 동작이 완성되셨다면 물박 동작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물 밖에 팔 돌리기 동작을 연습합니다. 적절한 물속 동작을 하셨다면 팔이 돌아오는 리커버리 동작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넘어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물을 뒤로 밀어주는 힘에 의하여 팔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팔이 돌아오는 동안은 물속에서 뒤로 밀어주던 힘을 이용해 리커버리하는 팔이 쉴 수 있도록 팔에 힘이 들어가는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시고 힘을 빼고 수면과 가깝게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팔꿈치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신경쓰며 팔을 펴고 어깨를 돌려줍니다. 앞으로 돌아와 입수하는 위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어깨 넓이 정도로 입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너무 가깝거나 멀어지면 물속에 들어가 다시 물잡기 위치를 잡는 동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잡기 스타일이나 유연성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연습하실 때는 먼저 천천히 팔의 모양을 잡을 수 있도록 팔을 펴되 힘을 빼고 수면과 가깝게 돌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 후 물속 동작을 하면서 물을 강하게 뒤로 밀어주면서 그 힘을 이용해 팔이 튕기듯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습해봅니다. 이 연습을 하면서 리커버리 동작을 몸에 익히고 팔이 돌아가는 동안 힘을 빼고 돌아가는 느낌이나 자세를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풀 부위를 사용하여 팔 동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발차기는 최대한 차지 않고 다리는 수면 가까이 두고 연습합니다. 리커버리 동작에서 팔이 수면 가까이 돌아간다고 하여 물에 어깨가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연습합니다. 몸에 적당한 웨이브를 이용해 팔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호흡과 팔 동작에 집중하여 연습합니다. 팔이 입수하는 동작에서 물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밀어주면서 가슴이 눌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팔 동작은 제자리에서 연습했듯이 수면과 가까이 돌리되 호흡을 하면서 팔이 돌아가는 동안은 팔에 힘을 빼고 어깨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지금까지의 연습을 통해 팔 동작을 잘 익히셔야 다음 연습에서 빠른 접영을 하시더라도 동작이 무너지지 않고 연습했던 자세의 유지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이번엔 자유형 발차기를 차면서 접영 팔 동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면서 팔 동작을 연습합니다. 호흡 동작에서 머리는 턱 만들어 짧게 호흡해주시고 머리가 팔보다 먼저 입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수 동작에서는 머리와 팔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입수 후 팔보다 가슴이 깊이 눌러질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웨이브가 없이 팔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물속 동작에서 물을 눌러 당기는 동작이 잘 이루어져야 상체가 쉽게 뜨게 되는데 물잡기 동작을 하면서 손은 눌러지고 가슴은 뜨는 듯한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리커버리 동작 또한 팔에 힘을 빼고 빠르게 돌려야 어깨가 물에 걸리지 않고 돌아가면서 연습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형 킥을 차면서 연습했던 동작이나 박자를 생각하면서 접영킥을 차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호흡 동작은 간결하게, 머리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움직임을 줄이게 되면 웨이브도 작아지게 되고 글라이딩 동작을 할 때 팔의 위치가 수면과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접영 연습을 위한 팔 동작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연습을 통해 본인에게 알맞는 자세를 찾아 내 것으로 만들고 멋진 접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접영 킥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어렵지 않아요. 즐거운 수영하시고 접영 3편에서 만나요.